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최근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커넥티드 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항상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예. 이렇게 자동차가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과연 뭐가 좋을까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전기자동차 같은 것과는 과연 어떤 것이 다를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커넥티드 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간단히 정리하자면 앞서 말한 대로 네트워크 연결해서 이 정보를 받아오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인터넷이 되는 자동차다, 아니면 음악과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자동차다,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교통정보를 수신하는 자동차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사실 이 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랑 별로 이제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 스마트폰을 차량에 설치해서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는 거랑 거의 같죠. 실제로 르노삼성 자동차에서는 이 태블릿 투 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이 차량의 센터 패시아에 꽂는 방식으로 영화를 보거나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등 좀 그 기초적인 커넥티드 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또 해외에서는 아예 이 센터 패시아를 개조해서 태블릿 PC를 장착해서 다니는 사람도 꽤 많은 편이고요. 이렇게 보면 무선 통신과 연결해서 원격 시동, 원격 차량 진단, 위치 확인, 사고 감지 기능 등을 제공했던 텔레매틱스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나 아니면 이 텔레매틱스에 포함되어서 제공됐던 내비게이션 길 안내와 음악 감상 등 이용자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발전한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커넥티드 카는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이 지금 개발 중인 커넥티드 카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이나 주변 환경에 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주변의 다른 차량들과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음흠. 예를 들어서 그 기름이 떨어졌다라면 이것을 차량이 먼저 인식한 다음에 이 내비에 설정된 목적지까지 가기에 연료가 부족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차량에 설치된 컴퓨터가 교통정보랑 이용자 선호사항, 그러니까 주로 잘 가는 주유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주유소를 알아서 안내를 해주는 식이죠. 또 만약 내 차가 고장이 나서 길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지는데요. 자동차가 스스로 자신이 고장난 멈춰있다라는 정보를 발신을 하게 되면 주변의 차량들이 그것을 수신해서 알아서 피해를 가고 근처에 있는 견인차들이 알아서 달려오게 될 겁니다. 예. 지난 CES에서 발표된 이 BMW의 오픈 모빌리티 클라우드를 보면 이 커넥티드 카가 꿈꾸는 미래 세상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미래의 커넥티드 카는 집과 자동차,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면 자동차가 출근 시간이 됐구나 생각해서 알아서 시동을 걸고 네. 문을 딱 열고 나오면은 알아서 현관 앞으로 나와서 나를 기다리는 식이죠. 또 가는 동안에는 자동 운전되는 차량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 가상 비서와 함께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회사에 도착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한 다음에 저 어디에 주차해 있습니다 라고 이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내주는 식입니다. 좀 대단하죠? 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정말로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할까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단순히 커넥티드 카만 만들어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동차 산업을 바꾸고 있는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공유차량서비스,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 커넥티드카인데요. 예.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량이 일종의 차량의 내부적인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면 공유서비스와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이 외부와 맺는 관계를 바꾸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흐름이 맞물려 돌아가야지만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좀 이상적인 커넥티드카가 이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커넥티드카가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커넥티드카 자체가 일종의 사물 인터넷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015년에 갓사가 내놓은 예상을 보면 2020년에는 커넥티드 차량이 약 2억 5천만 대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전 세계 차량 5대 중 한 대가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무인자동차가 약 2040년경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대중화되는 그런 셈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 단순히 자동차 회사만 커넥티드 카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나 아니면 이동통신사, 차량용 주변 기기 제조업체, 심지어 보험사나 웨어러블 기기 제조사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커넥티드 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동차란 물건 자체가 이미 그 부품 수는 점점 줄어들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까 2020년이니까 4년 정도 남았는데. 3, 4년 남았죠. 그러니까요. 커넥티드카가 전 세계 차 중에서 20%를 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엄청난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기업들도 눈독 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만들고 있나요? 일단 이 자동차보다는 커넥티드 카용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커넥티드 카용 플랫폼은 크게는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IT 회사와 또 이제 자동차 회사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직 지배적인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이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애플이 2014년 3월 공개한 카플레이는 이 자동차와 아이폰을 연결해서 자동차 대시보드를 아이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애플의 파트너는 벤츠와 포드, BMW, 도요타, 닛산 등입니다. 구글이 같은 해 6월에 공개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운전을 도와주는 일종의 지능형 정보 장치인데요. 이 구글의 파트너는 OAA라고 불리는 그 혼다, 아우디, 제너럴 모터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LG전자, 파나소닉, 엔비디아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포드의 싱크 시스템 등 이 자동차 업계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도 있고요. 미러링크나 게니비, 모터 오토모티브 그 그레이드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또 이 회사들도 서로 겹쳐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미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서로 뭉쳤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겨놓은 그런 셈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한 이유가 이 IT 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요. 한 해의 플랫폼이 지배적인 플랫폼이 딱 되는 순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그 플랫폼 회사가 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하나의 플랫폼이 빨리 등장하길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커넥티드카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도 필요하고 과제들이 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핵심은 아무래도 자동차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빨리 많이 탑재되는 것이겠죠. 이런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많아져야 아무래도 뭐든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글 같은 IT 업계가 바라보는 커넥티드 카의 미래와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커넥티드 카의 미래가 좀 많이 다릅니다. IT 업계는 스마트폰 같은 느낌으로 커넥티드 카에 접근을 하고 있다면 자동차 업계는 운전을 도와주는 편의장치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둘이 입장 차이를 어느 만큼 좁히면서 표준 플랫폼이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아예 많이 팔린 전기차가 커넥티드 플랫폼까지 선점하게 될지 아니면 다양한 차량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탑재하고 나오면서 이런 플랫폼이 많이 보급되게 될지를 지켜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21세기 자동차 산업이 뭐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공유차량 서비스 예? 오늘 얘기한 커넥티드 차량까지 그렇죠. 나오게 됐는데 또 어떤 자동차가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